자, 안녕하세요. 와, 아쿠아 PMO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저는 아쿠아 PMO 영업부 사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쿠아 PMO에서 저합 CO2가 나왔습니다. 따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일단 네. 저희가 제일 배지가 생성돼 있어서 그냥 바로 한두 시간 이내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대박이네요. 네네. 보통 이제 저합 요즘에 나와있던 것들은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바로 쓸 수 있답니다. 바로 써볼게요. 이거 뭐 하나 쳐주시나요? 손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두 개 가지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세팅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일단 뚜껑을 여시고. 뚜껑을 열고. 이 안에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이스트인데요. 이스트요? 네. 웨스트는 어디세요? 저쪽이에요. 아, 받아줬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뒤에 네. 25도씨 물을 그 200ml에서 300ml 정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뜨거우면 네. 여기 안에 있는 배지가 높기 때문에 아. 요거 이스트에 동봉돼 있는 그 이스트 뚜껑을 여시고 네, 동봉된 이스트 뚜껑을 열고 여기에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이게 가득 채우는 게 1회분이군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배지 다시 재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네. 네, 요거 담으셨으면 네. 여기 물 한 컵 받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넣으시고 그냥 넣어요? 네. 어. 그리고 이거를 좀 섞을 게 필요한데 일회용 젓가락이나 일회용 숟가락이나 네. 예, 그런 걸 섞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거 그냥 물을 붓고 네. 이거를 여기 털어넣고 이 뚜껑을 닫은 다음에 흔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먼저 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뚜껑을 닫고 이게 이미 배지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무방하답니다. 고무바킹 넣어주시고 고무바킹을 넣고 이산화탄소가 새니까 네. 그리고 제공되는 큐방 뭐 확산기 때 주의점 있잖아요. 뭐 저는 이거 이런 거를 워낙 많이 뿌려 먹어가지고 힘을 줄 때 이런 데 잘못 주시면 뚝뚝 부러지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 그래서 끼시는 데를 잡으시고 끼시는 데 꼭 잡고 거기를 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듯이 이 저압 미탄 같은 경우는 두자 소폭 정도에서 이하 두자 소폭 이하의 수조에서 사용하셔야지 가장 큰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자 소폭보다 커지는 두자 광폭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고압을 그때부터는 고압을 쓰셔야 되고 두자 소폭까지는 저압이탄 써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두자 광폭 넉자 이런데 이거 하나 설치해놓고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맞죠? 네. 최소 두자 소폭까지 해서 쓰시면 잘 쓰실 수 있고 수조들이 굉장히 잘 자랄 겁니다. 네. 맞나요? 네. 찍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최대 60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뭐 40에서 60일. 네. 그 정도. 그럼 이제 안 나온다 싶으면 따라 버리고 네. 이걸 열어서 버린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종이컵을 한 다음에 똑같은 네. 그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럼 이게 총 한 4달 정도 쓸 수 있나요? 네, 한 그 정도. 4달. 소비자가 얼마예요? 소비자가 16,000원. 16,000원. 네. 싸네요. 네. 비쌀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리필도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11,000원에 지금. 이게 통하고 이스트. 아, 리필 버전에는 요거 배지가 있는 통이랑 네. 요거만 판다. 네. 만약에 CO2 발생이 안 될 때는 네. 배지가 불량이 아니에요. 네. 얘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미지근한 거. 25도 이하의 물이거나. 아, 자, 이거 굉장히 좋은데 CO2 주의사항에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걸 썼을 때 네. CO2 체크하기 그게 네. 초록색이 뜨면 그 수조 내에 충분한 거라고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쓰시면서 이게 잘 들어가나 확인하시려면 CO2 테스터기로 초록색이 뜨냐 안 뜨냐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적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좋네요. 아쿠아 PMO CO2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상품명 아쿠아 PMO CO2 뭐라고요? 아쿠아 PMO CO2.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